여러분, 오늘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참포도나무 우리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그렇지만은 오늘 이 비유를 저희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좀 전제를 살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 말씀이 조금은 오용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만 머물고 예수님이 내 안에만 머물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식으로, 내가 어떤 그런 축복과 풍요를 그렇게 많이 받는 식으로 또 사람들이 알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맺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서 맺는 그 열매는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풍요라든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거라든지, 질병을 고치는 그런 형통한 그런 열매가 1차적으로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열매를 하나님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가르치는 그 열매는 그런 물질적인 풍성함과 그런 병 낫는 것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의 풍성함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없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열매,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예전의 그 옛 계명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이 예수님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쳐 내 목숨을 끊고 내 살갗을 찢어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전제를 좀 더 알면 좀 더 풍성히 이 비유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비유는 전제가 뭐냐면,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간구해서 성령님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오시고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그한다는 이 사실이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가 없으면 이 비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전제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 당시 때 여러분, 우리가 히딩크하고 차범근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집사님, 히딩크 뭐요? 그렇죠, 축구죠. 예. 월드컵 4강이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 하면 금방 탁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요, 그냥 상식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포도나무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당신이
내가 참토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이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편 80편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에 옮겨 심은 포도나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에 여러분 그 심은 포도나무가 누구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장에 보면요, 1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의유와 정의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의유와 정의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고 불의와 포악과 살인을 맺는 못된 포도나무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15장도 그렇고 예레미야 2장도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냥 구약의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배경에서 주님이 이제 당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야.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에 심긴 극상품의 아주 좋은 포도나무라고 기대해서 의와 정의, 의의 그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하면서 악한 거, 독한 거, 살인하는 이런 못된 열매만 맺는 못된 포도나무가 되었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당신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진정한 포도나무래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하고 너희 능력으로 하면 실패했지만 너희들이 내 안에 가지처럼 이렇게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들은 정말 그런 의의 정의의 열매를 극상품 포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포도나무의 비유를요 잘 알고 있어요. 줄거리도 잘 알고 있고 내용도 잘 알고 있지만요 이런 전제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시 이 제자들 안으로 오시고 제자들 안에서 이렇게 연합하는 거 있잖아요.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연합한다는 이 전제를 알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라는 사실이 원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새언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그 참 포도나무의 역할들을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이 전제만 알고 있어도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농부이신 아버지를 잘 이렇게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포도나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역할들을 할까요? 여러분 이 농부는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가 더욱더 잘 밀착하고 더욱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농부가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제대로 되지 못한 못나고 작고 불필요한 가지와 잎을 잘라내는 것으로 그걸 여러분 정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본문에 보면 깨끗하게 하는 거로 가지치기를 함으로 더 많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할들을 그 아버지 주인 되시는 분이 그 역할을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조금 살아보시는 분 농사를 조금 지어보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미국까지 오셔도 좀 텃밭을 아니면 베란다에조차도 깻잎을 여러분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오늘 이 내용이 금방 가지치기 겨순제거라고 하는 말이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는 완전히 도시에서만 자라가지고 이거를 잘 못해요. 주로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고 한장노님이 저에게 많이 가르쳐줘요. 이번에도 호박이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인공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새 벌이 잘 없거든요. 한장노님이 가르쳐주고 이번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못나고 못된 가지를 잘라주고 겨순을 제거하면 될 놈은 정말 제대로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와 겨순 제거는요, 잎을 따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지금 누가 하느냐?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조금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제게 있었어요. 제가 그게 바로 2절인데요. 여러분 2절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고 분명히 이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농부가 왜 이 가지를 가지치기를 할까? 분명히 붙어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예전부터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애매한 부분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인에 의해서 잘려져 나가는 가지는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였을 뿐이지 정말 붙어 있었던 가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요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의 참된 제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려고 자기 거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식구도 버리고 아내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니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제자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도 누구 같은 사람이 있었죠?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료 제자들에게도 가장 신뢰받던 사람, 예수님도 인정했던 진짜 강남 출신, 너무너무 똑똑해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러나 잘려나갔던 가론 유다, 주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말씀해주고 돌려서 얘기하고 액션과 모션을 줘도 그는 끝까지 사탄의 길을 선택하고 메시아를 팔아넘기고 메시아가 죽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잘린 가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바울이 얘기했던 세상으로 떠났던 대마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형제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대마 같은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이지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지 않았던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끝까지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는 그러면 제대로 된 가지인가? 우리는 수없이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보고 반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우리는 지금 떨어져 나가지 않고 어쨌든지 간에 주님한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쉽게 마음이 변하는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갈까? 은혜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내 힘과 내 노력에 의지 않고 주님께 엎드리면서 그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의 그 나무에 끝까지 뿌리를 잘 내리고 잘 붙어있는 우리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구원을 설명하는 길뿐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은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돌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일 그들이 끝내 주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제가 목사로서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가지가 잘려나는 일, 지옥 형벌만 기다릴 뿐입니다. 안타깝죠, 물론. 목사로서.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자는 잘려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비유를요,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 비유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그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진 우리가, 가진 제자가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따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큰 통이라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내 마음에 큰 방이 있어서 내 마음에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사실은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심장수술 받으니까 우리 노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심장을 열고 수술했잖아요. 그랬더니만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분 몇 분이서 그랬어요. 그 심장이 막 그 열리는 어떤 그런 막 느낌이 있었냐 막 그렇게 막 물어보고 그 예전에 되게 막 궁금하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여러분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4, 5절에 나왔던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7절에 보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말이, 예. 이렇게 약간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이제 변조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의미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실제로 들어가고 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이 우리가 암송하고 깨닫고 이걸 읽고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영으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고, 9절에 보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속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12절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13장에도 여러분 세족시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내가 너희들을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에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딱 보였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래요.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즉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보면 조금 말이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해드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 안에 거하면 되는데 그 계명은 바로 어떤 거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다 예수님,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가지를 내려놓고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도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그 풍성한 열매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7절부터 시작해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내 마음대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 그런 물질적인 열매, 형통의 열매, 병고침의 열매가 아니라, 1차적으로 아니라, 여러분, 그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어서 보여줬어요. 예수님은요, 종된 우리를, 우리가 다 마귀의 종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우리가 종이에요, 종. 그런 종을 예수님께서는 뭐 삼아줬다고요? 오늘 본문에 종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줬대요, 친구로.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대요. 그것이 그 열매의 극치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고분고분하고 긍정적이고 나를 제일 잘 대우하는 걸, 여러분, 그런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쉬워요. 그건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비난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짜로 문제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있어요. 항상 교회 안에 있고 직장 안에 있고 어쩌면 가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노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운동 안에서, 목사님들 하는 성경 공부 안에서, 여러분, 그런 관계 안에서도요 항상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죠. 싫어지죠. 미워지죠. 얼굴만 보면 가슴이 뛰고 싫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으심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다가가서 그들과 사랑하며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섬김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는요, 심판하시는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를 그리고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를 이렇게 나누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이 양의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무리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왼쪽에는 저주받은 사람들, 그리고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빠질 사람들,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나누시는데요, 여러분, 그 조건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오른편에 있는 그 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편 말고 오른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감옥에 병 있을 때도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나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양심적인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 의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기억이 없는데요. 주님,
언제 저희들이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감옥에 있고 아플 때 언제 그렇게 대접하고 언제 그렇게 입히고 그런 일을 했어요? 언제 그랬어요?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심판의 왕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추릴 때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도 입히지도 않았다. 내가 병들거나 감옥에 있을 때도 돌아보지 않았다 얘기할 때 그들이 발끈합니다. 주님 언제 그랬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주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자는 오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도 그리고 선교지에도 이런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여러분 변장한 주님의 모습이 그런 가난하고 헐벗고 모자라고 힘든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전에 우리 교회 대장암 말기를 앓으시면서 우리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우리 정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예정에도 없게 기도하시고 선교를 나눠주시고 다시 기약 없는 그 아프리카의 길을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힘없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큰 교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후원하지 않는 선교사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주일이 됐지만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할 때를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동기니까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대장암 말기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베풀어주신 십시일반 조금씩 나누어주신 그 선교 헌금과 그 여러 가지 여러분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나도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은혜를 받고 간다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새 계명으로 주님의 그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재배한 거 나 혼자 먹을 수 있지만 우리 교인들 생각해서 가져와서 서로 나누고 같이 먹고 여러분 내가 매주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과일들을 가져와서 나눠주는 이런 사랑의 모든 행위들, 여러분 길거리 우리 노숙자들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위험하니까 이 사람들 캐시 주면 이 사람들 또 마약 사 먹고 줄까 말까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섬기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아마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